어렵다 여기. 한글로 좀 써놓으면 안 되나? 읽을 줄 아시죠? 아, 예. 왔습니다. 아, 최피 단골집. 아, 제 단골인가요? 최피 단골집인데 우리 집이기도 하고. 여기는 우리 와이프가 쿠키랑 케이크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인데 집에서 잘 안 해줘서 차라리 가게를 차려라. 내가 사 먹을 수 있게. 짜잔. 아, 사장님? 네. 여기 쿠키 맛있나요? 맛있죠. 사장님이 손님 접대가 굉장히 딱딱하네요. 이래갖고 장사가 될려나 모르겠네. 일단 맛은 봐야 되니까 킨더부에노하고 브라운하고 네. 크림브룰레, 로터스 네. 솔티드 캐러멜 피넛 그냥 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애플 시나몬 중에 몇 개 뺄 수도 있으니까 네. 피낭시에는 맛이 어떤 거 어떤 거죠? 플레인이 있고 그린티가 있습니다. 두 개. 치즈케이크 있나요? 치즈케이크 있죠. 피칸파이 있나? 피칸파이는 지금 따끈따끈한 걸 시키고 있어요. 따끈따끈 시킨 거 주시고 네. 오늘 한 거 그럼 단가? 캐러멜 타르트를 캐러멜 타르트 주셔야죠. 오이. 음료수는 아 어렵다 여기. 한글로 좀 써놓으면 안 되나? 읽을 줄 아시죠? 아, 예. 네, 되는 대로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많이 시키고 되는 대로 빨리. 아, 빨리 해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계산은 그럼 누가 하시는 건가요? 아, 내 치사해. 근데 나 약간 덜 찍은 것 같아. 확인하고 나중에 찍어주세요. 네. 내가 사 먹을 수 있게. 다 시키신 것 같으니까 쟁반을 채로 드릴게요, 그냥. 손님한테는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. 저 돈 내고 사 먹는데. 네. 아직 나올 게 더 있어요. 아직 나올 게 더 있어요. 아, 내가 급해갖고 이거는 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아들이 없을 때 내가 먹어볼래. 내가 아들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야. 항상 뺏기니까. 사장님. 네. 이게 뭐야? 저 사장님은 존댓말이고 이게 뭐야는 반말이잖아요. 네, 이게 뭐예요? 그거. 는 킨더부에노. 아 이게 킨더구나. 모양을 모르는구나. 아니 다 아는데 그냥 물어본 거지 내가. 다 맛을 보여줘야 되니까. 아 이건 내가 나눠주고 싶지가 않은데. 아 그거 안 돼. 그건 안 돼. 어 이거 될 것 같아. 응 됐어. 자 태피디 하나씩. 이게 제일 기본이지? 그게 제일 기본인데 버터를 태워서 이게 여기 태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태웠다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제 브라우닝을 해서 더 풍미를 좋게. 아. 먹어봐. 네. 맛있어. 아, 나 이 초코 이런 걸 좋아해서. 우리 둘째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. 애들 킨더 초콜릿 되게 좋아하죠. 그 맛. 피칸 파이 나왔고요. 솔티드 캐러멜.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네.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얘네들이고 원래 케이크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파이 이런 거 좋아하고 얘 좋아하고 이게 제일 유명해. 이거 피넛버터 좋아하고 나머지 거는 맛있는데 다른 게 더 나아. 난 솔직히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.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맛입니다. 이렇게 말해야 돼.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싸늘하다. 맛 봐봐. 맛이 별론가 봐. 잘 안 먹네. 혹시요 그거 콩글라떼 드시는 거면
그거 빨대로 드시면 안 되는데. 아 이거, 이거 네, 퍼먹고 그러는데 모양 빠지기 때문에. 아 네. 여기까지는 딱 좋아. 이게 뭐지? 그거는 얼그레이 레몬 커드. 이건 약간 상큼한 맛이 있어. 그래서 완전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. 맛은 괜찮아.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데? 아. 그것도 빨대로 먹으면 안 돼. 먹는 방법을 잘 모르시네요. 아, 내가 그래서 여기를 안 한다고 했어. 이건 괜찮아. 이게 토피 피칸인가? 네. 나 이거 맛있어. 아우, 여기 생기고 좋아지는 건 이제 집에 가서 부탁 안 해도 되는 거. 시켜 먹으면 되니까. 땅콩 버터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좋아해. M&M제 초콜릿이랑. 이거하고 크림 브렐레하고 몇 가지는 진짜 못 먹어보는 맛. 나 이 쿠키 되게 좋아해서 어디 가면 쿠키 꼭 먹어보거든. 해외 나가도. 근데 못 먹어본 맛을 먹는 거라 너무 좋아. 먹어봐봐. 이거 먹어봤지? 엄청 달았던 것 같네. 그러니까 땅콩 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할 맛이야. 이거는 그린티 마카데미아. 저는 녹차를 좋아해서 맛있더라고요. 아 그래? 저희 제주 유기농 녹차 사용합니다. 제주 유기농 녹차 사용해갖고 그렇게 남는 게 없구나 맨날. 이건 약간 어른들도 괜찮아 해. 아 그렇게 치워주세요. 창피하니까. 좋아하는 건 아껴 먹는 거예요? 보니까 좋아하는 것만 남았네요. 좋아하는 건 아껴서. 이게 뭐죠? 아, 그거 로투스인 거 로투스. 같아요. 아, 네. 로투스, 로투스. 로투스야. 아, 네, 그레이먼. 내가 제일 처음에 이거하고 피넛하고 얘하고 세 개를 제일 좋아했는데. 부서졌다. 이게 약간 좀 싸게 얘기하면 싸게 얘기하지 마세요. 맛은 고급진데 약간 그 뽑기 할 때 그 기분 알지? 달고나. 달고나 그럼 위를 이렇게 그리고 안에 커스터드. 자, 이건 좀 달아. 맛있어. 지금 남아있는 애들 있잖아. 요렇게 남아있는 애들까지가 최애. 아우, 좋다. 그것도 맛있어졌지? 괜찮네. 근데 저게 원래 보통 사람이 잡으면 저렇게 작은 컵이 아니에요. 아, 컵이 그렇게 이것도 잘 팔려서 집에 잘 안 갖고 오는.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오늘 사서 내일이나 모레 먹는 거가 더 맛있어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.
파운드 케이크 종류는 딱 밀봉을 했다가 하루 뒤에 먹으면 식감이 훨씬 더 촉촉해. 안에도 촉촉하고 풍부해져요 맛이. 뭐든 알고 먹어야 돼.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해달래도 안 해주던 건데 오늘 촬영한다니까 중요해. 손이 많이 가요 그거 진짜로. 그래서 내가 두 개 달라고 온 거야. 좋아. 하나 해봐. 이거 하나 해봐 진짜. 근데 너무 맛있다. 내가 이런 걸 좋아하나 봐. 이거는 또 써야 돼서 이거는. 아, 그 종이가 원래 그렇게 가루 모아서. 이렇게 넣어서. 이렇게 하고. 이거 원래 포장지예요, 저희 포장지.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았어. 엄청 달아. 원래 아. 아, 모양 안 이뻐. 응? 형님이 누르실 때 부상 입었어. 응, 부상 입었지. 네. 아, 부상 입었다. 이건 진짜 좋아하는. 참 학교에서 잘 배웠어. 학교. 짜잔. 이런 피칸 좋아해? 피칸 파이? 호두 파이 비슷합니다. 약간 그나물의 그밤 느낌은 있는데. 아니에요. 피칸이 훨씬 고급인 거예요. 이렇게 아니고 밥 대신 먹어도 돼요. 이것도 따뜻해도 맛있고 차가워도 맛있어. 이거는 진짜 잘 안 해주는 메뉴예요. 진짜 좋아하는데. 왜냐면 손님을 먼저 이제 드시게 해봐야지. 오빠는 아는 맛이지만. 쿠팡이나 이런 걸로 시켜야 돼. 그러면 모르니까 나도 먹을 수 있지. 어이가 없네. 이건 바로 한 게 맛있구나. 그럼 다른 것보다 내가 먹고 싶었던 쿠키를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어서 나는 좋은 것 같고, 저것들은 내가 다 좋아하는 뭐 치즈케이크, 캐러멜 타르트, 휴낭시에, 피칸파이, 홀치즈 캐러멜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. 쿠키도 다 괜찮은. 참 살아가기 힘든 거야 세상이. 나는 킨더부에노, 뭐 크렘브릴레, 로투스, 피칸, 피넛 버터 뭐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하는. 여기 저 사장님 계셔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집의 단점을 발견했어. 주인이 사나워. 아무튼 오늘 저 최피지 단골 맛집에서 약속하게. 그 안에 좋아요, 구독. 울렁증 한번 시킬까? 야, 가게에 도움이 되면 해야지. 빨리. 자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인사해야지. 감사합니다. 거긴 안 보잖아. 우리 집에 가서 만날 건데.